할렐루야. 자, 시편 72편 들어가자. 시편은 하나님의 역사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렁같이 붉은 땅에서 여러분들 양도같이 눈같이 행하기 위한 하나님의 기사를 전하는 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그 시편의 내용은 그것을 행하시는, 이루시는, 나타나시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알포메가, 여러분의 전능자이신,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여러분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매일같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재판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판단은,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으로부터 여러분들을 구원하십니다. 75편도 오직 재판장이신 주님을 말씀하고 계시고 또한 다른 서신도 주님께서 보좌에 좌정하사 여러분들을 판단하실 때 그 판단은 공의롭고 의롭고 참되시다는 것. 그리고 주님은 여러분들의 죄를 없이 하시고 또한 그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또한 주님은 그 아들을 보내사 자신의 아들 예수를 내어준 바 되어 여러분들을 일으켜 살리시려 함이니. 주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 아들의 피로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니라.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이로다. 여러분들의 75편을 들어봐서 알겠지만 하나님이 판단할 때 여러분들의 오만함은 다 꺾으십니다. 여러분들의 교만함도 꺾으시고 여러분 자신이 어떻다는 우월성도 주님은 그 뼈를 다 부러뜨려버립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예수 안에서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으로 인해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는 것,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은 여러분들을 새롭담을 받게 하는 복음이요, 그 복음은 예수를 증거하는 복음이요, 그 복음은 만민의 구원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판단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판단할 때 그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칼이 돼요. 때로는 위로가 되고, 때로는 예수의 생명으로서, 때로는 빛으로서, 때로는 영광으로서, 때로는 그의 거룩함으로서, 때로는 그의 참됨으로서, 때로는 그의 능력으로서, 그의 온전함으로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는 은혜로서, 역사는 말씀이 되나니. 아멘! 그러므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의 판단을 여러분들이 욕으로, 무시로, 악으로 듣지 말라는 겁니다.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참되심을 악하다 표현할 수 있겠어요? 죄악을 사랑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참되심을 악하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죄악의 종이 되느냐 아니면 거룩한 명예 또한 거룩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종이 되느냐, 여러분들이 둘 중에 하나 순종하는 날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 말씀에 굴복을 당하며 그 말씀에 허리를 굽히며 머리를 조아리며 티끌과 제 가운데 주님 앞에 욥처럼 회개할지어다. 그래서 주의 말씀에 판단받을 때가 바로 주님이 재판장으로 앉은 날이고 그때 여러분들이 진정 겸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자신을 맡기는 것보다 더 귀한 건 없어요. 하나님의 손길에 자신을 맡긴다는 것은 주님의 영광을 본다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들은 누가 여러분들을 창조했는지, 또는 여러분들을 구원하고자 누가 행했는지, 또는 여러분의 완전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찬송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누가 그 모든 것을 끝마쳤는지, 여러분이 그 주님의 영광을 보는 날이요, 그 영광을 찬송하는 날이요. 아멘! 할렐루야!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72편 1절.
하나님이 유다에 알린 바 되셨다는 것. 하나님이 유다에겐 알려졌대요. 이것이 야곱의 또 다른 비유입니다. 야곱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은혜가 되었고 그 야곱은 그 은혜로서 세워진 자가 되고 세워지는 자의 야곱의 또 다른 비유는 유다입니다. 그리스도가 출생한 유다를 뜻해요. 그러므로 또 다른 비유로서 주님은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에게 하나님이 알려진 바가 되었느니라. 성경적 비유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고 그 성경적 비유는 바로 구원받을 여러분에게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성경적 비유는 여러분이 그분을 세워서 그분을 끝나 그분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영광 돌리며 그분께로 돌아가는 날이란 것. 그래서 여러분이 75편과 그 전자의 내용들의 시편을 듣고 나면 여기서 말하는 유다는 바로 그 은혜를 받은 여러분 자신이라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야곱의 또 다른 비유예요. 그 은혜로서 새롭게 변화되는 자는 유다의 모습을 지닌 상태입니다. 영적으로는. 그리고 그 은혜를 받는 그들은 그것을 알게 되었고 알게 된 그들은 유다에게 알려진 바가 되었다는 그 은혜를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 난 자가 되려면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으로 또 난 자가 되려면 그 하나님이 오셔야 되고 그 하나님이 오셔야 된다면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그가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만을 구하여 그 하나님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다시 거듭나 새롭게 변화되고 새롭게 변화된 자는 바로 그 그리스도를 해산한 자가 되고 그 그리스도를 해산하게 된 자는 야곱처럼 황폐되었던 그 영혼 속에 태초이신 구원자이신 주님이 그 안에 나타난 바 되었고 나타난 바 된 그 모습은 그 땅에 해가 돋은 거죠.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부니엘, 야곱은 거기서 지날 때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홀로 행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지날 때 야곱의 영혼 속에 해가 돋았고 해가 돋는 그 영혼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새로 지어진 이스라엘아 일컬었어요. 그러므로 유다에게 알려진 바 되었고 그 은혜를 출생한 그 은혜가 나타난 유다는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즉 예수의 이름으로 일컫는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의 새 이름 이스라엘아 일컫는 존재의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로 새롭게 거듭난 자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그 예수로 새롭게 된 그 이스라엘에게는 그 이름, 존귀한 예수의 이름이 만왕의 왕의 이름이 가장 큰 이름이 되도다. 할렐루야. 지금 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존재에게서 하나님이 알려진 바가 되었고 유다 지파는 아까 말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출생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야곱의 새 이름을 받는 장소고요. 그랬을 때 이 내용은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그 은혜가 사실인 것을 알려줄 증거할 유다의 은혜를 받은 존재가 나오는 거예요. 그의 몸에 주 예수가 나타난 거고 그 은혜로 행하는 그런 말만 행하는 자는 이스라엘이라 일컫는 이름을 지고 그러므로 이 1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자의 시편 내용을 들어보시면 이사오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로서 새롭게 거듭나는 자들을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 은혜를 그 영혼들에게 행하시고 그 영혼들에게 행하신 그 은혜가 그들 땅에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그 영혼은 그 땅에 주님의 은혜가 자기 안에 진리가 서도록 자신 안에 주님이 나타날 수 있도록 날마다 자신을 내어주며 자신을 주님께 모든 걸 맡긴 영혼의 상태입니다. 그 영혼은 자신 땅에서 진리가 세워지는 그 주님의 영광을 보는 자가 되고 주님의 영광을 보는 자가 된다는 것은 그 땅이 유다처럼 그리스도를 출산시킨 거죠. 그것은 그 영혼이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 앞에 온전히 죄를 회개하고 또한 그 앞에 자신을 내어주어 자신의 옛사람을 폐하고 자신을 새롭게 할 주님의 은혜가 자신 몸에 나타내고자 자원함으로 믿음을 보인 자에게 나타날 현상입니다. 그리고 나타난 현상 속에 그 은혜는 나타났고 나타난 그 모습은 비유로 말한 유다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그 진리로 말미암아 행하려고 하는 존재의 모습은 이스라엘 이름으로 일컬음 얻는 자가 되고 이스라엘 이름으로 일컫는 존재가 된다는 것은 주 예수보다 그 존재에게 가장 큰 이름이 될 수 있는 곳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로 세워진 자들은, 예수로 다시 걷는 자들은 그 이름이 그 영혼들에게 가장 크신 이름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실질적인 은혜를 받는 장소가 되는 장소가 일절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성경은 비유로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역사를 꼼꼼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한 그 모든 말이 헛되지 않고 반드시 다 이루어지라 그랬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일절에 은혜 받은 자는요, 그 주님을 아는 자가 되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이름을 받은 자가 되었고, 세례를 받은 그 존재는 여기 써있듯이 그 영혼 속에는 그분 외엔 다른 신은 없고 그분 외엔 그 존재에게 크신 주님은 없어요. 그 은혜 받은 자를, 주님과 함께 있는 자를 나누려고 해도 이 세상에서 나눌 자가 없습니다. 사망도, 사탄도, 지옥도, 음부도, 어떤 고통도, 어떠한 악도, 생명이나 높음이나 어떤 것도 주님과 함께 나눈 사랑 속에 있는 이 영혼을 나누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행한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실질적인 은혜 받은 자가 이 세상에 나올 것에 대해서 이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 받은 자는 바로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장막이 또한 살렘에 있으며. 할렐루야! 1절의 내용을 그 장막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장막은 바로 당연히 주님이 거하는 장소죠. 그 은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그 실질적인 은혜는 그 장막이 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장막을 세우네요. 이렇게 주님의 이름이 크게 되는 곳, 하나님을 알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서 새로운 증거를 받아 그 새롭게 된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그 장소는 하나님의 장막이 되고, 하나님의 장막이 된 장소는 살렘에 있으며 평화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는 안식 속에, 평화 속에 있는 영혼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초소는 시온에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온은 요새란 뜻입니다. 다윗의 성을 시온이라고 표현해요. 시온이라는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거기서 하나는 황폐라는 시온이 있고 여기서는 요새란 시온, 일명 다윗의 성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이 영혼은 다윗 같은 은혜를 받은 자예요. 다윗 같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안에 정결케 되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새로이 창조해달라고 구한 다윗의 성입니다. 그러므로 그 진리의 처소는 시온의 이또다.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된 그 은혜 받은 존재의 모습은 장막이고, 그 장막은 평화 속에 있는 장막이고, 그리고 그분의 처소는 시온에 있다는 겁니다. 다윗 같은 자가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새롭담을 받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를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는, 창조하는 주님 앞에 나아간 자들의 모습이에요. 아멘. 진리는 그 처소에 있느니라. 아멘. 이것은 바로 다 영적인 비유요,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비유입니다. 아멘. 이 비유는 이루어져 갈 때, 이 말씀대로 되어 갈 때 여러분 자신은 이 모든 은혜를 알아간 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기록된 모든 은혜는 여러분의 은혜가 될 은혜니까. 아멘! 그래서 그 장막이 또한 살렘에 있으며 그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신의 뼈를 꺾고 순전한 어린 양을 쫓을 수 있도록, 내 우표에 계신 자로 말미암아 내가 일어설 수 있도록, 나를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시고 정 마음으로 창조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하고 있고, 주님께 간구하는 그곳에 역사할 진리는 임하시고 역사하는 임하는 진리가 임할 곳은 바로 그 처소가 됩니다. 그러므로 1절에 이어서 2절에 들어가니까 내용이 더 현실적이 되죠. 이제 3절은 또 그 현실에 현실을 대기하는, 여러분의 영혼에게 사실이 되는, 진실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장막이 또한 살렘에 있으며 그 처소는 시온의 이또다. 아멘. 거기서 저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깨치노다.
진리 따라 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과 주님은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그들의 무기, 화살, 방패, 칼, 날마다 육체는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는 그 전쟁을 깨뜨리는 도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치 않고 굴복할 수도 없는 또한 육체 생각 사망이라는 진리의 법을 따라 살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명예 순종 찾고 따르지 않는 그 은혜의 말씀에 반발하고 있는 내면 속에는 영들 상태입니다. 그것은 바로 활이 되어 방패가 되어 칼이 되어 불이 되어 이 진리와 대적하고 싸우는 여러분한테 화가 있는 겁니다. 주님은 그 전쟁을 깨뜨리고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결국은 어둠에서 빛을 옮길 때, 사망에서 생명을 옮길 때 그들은 주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던 자는 자기가 어둠 속에 있던 걸 알거든요. 사망 속에 있던 자는 자기가 사망 속에 있던 걸 알고 또한 무덤 속에 있던 자는 자기가 무덤 속에 있던 걸 알게 되고 결박되어 있던 자는 자기가 결박되어 있는 걸 알고 자기가 옥에 갇혔던 자들은 옥에 갇힌 것도 알고 또한 수렁에 빠져 있던 자는 자기가 수렁에 빠진 줄 압니다. 하지만 그러한 곳에 있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게 영혼들이에요. 왜 영혼들은 멸망당할 때도 무지함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영혼에게 빛을 비추고 그 영혼의 빛을 받는 것을 사망의 그들의 안전이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들은 사망을 당할 수밖에 죽을 수밖에 없는 무지함 속에 갇혀있는 상태입니다. 주님은 그 영혼에게 자신의 영광의 빛을 비춥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영혼이 무덤 속에 있음을 결박되어 있음을 옥에 갇혔음을 수렁에 빠졌음을 벌거벗었음을 그들에게 믿음이 없음을 또한 그들의 죄 중에 있음을 그들이 악과 함께하고 있음을 주님은 그 빛을 비춰 그들로 깨닫게 해서 성경적 외침과 성경적 간절함과 주를 바라며 그 손을 가지며 나올 수 있도록 그 마음의 손을 갖도록 주님은 그들에게 빛을 비춥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영광이다. 거기서 저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깨친 도다. 주는 그 장소에서 영원히 오십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 주는 영원히 오십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해서 그분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하자 피 흘리신 분이거든요. 그 은혜를 받는 영혼에게서 주님은 영원히 오십니다. 그러므로 주는 영화로우시며 3절의 전쟁을 통해서 주님은 영화로워집니다. 그리고 약탈의 산, 약탈한다. 어둠에 있는 여러분들을 거기서 건져내는 겁니다. 그 어둠을 통해서 빛을 알아보게 되고 그 사망과 죄를 통해서 의로움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알게 합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의 죄를 없이하며 자신들의 죄를 사하며 그 악한과 교만을 피하고 꺾고 멸하면서 바로 그 영혼에게 주님은 영원해지며 주님은 그 영혼 속에서 존귀해집니다. 영원하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결국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 제가 깊은 만큼 은혜가 깊도다. 은혜가 깊어지는 자에게는 그분의 이름이 더욱더 영원해지며 존귀해지죠. 이렇게 이 은혜가 역사하는 장소를 주님은 시온이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그 처소는 시온에 있다는 거고 여러분들은 그 시온이 되는 자고 그 시온이 되는 여러분 안에는 진리가 거하는 처소가 있는 거죠. 여기서 주 예수의 영광이 그분의 은혜가 또한 그분이 그 안에 나타나게 되면 성전은 세워진 것이 되고 그 성전이 세워진 것을 시온 산이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그곳에 솔로몬은 성전을 세웠어요. 하나님의 거할 성전이 그러므로 세워진 그곳을 시온산이라 불리게 된 거예요. 결국은 한 영혼이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렇게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과정의 역사가 있다는 것
즉 이 역사는 하나님만이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영혼을 구원코자, 그 영혼을 살리고자, 그 영혼을 새롭게 하고자, 그 영혼을 공의로서 심판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해할 모든 적들을 주님께서 뽑고 파괴하고 죽이고 멸하고, 아멘. 여러분 내면 속에 바로 예레미야 1장에 기록되었듯이 새롭게 심고 거기서 그 은혜를 건축하여 여러분들을 새롭다 하도록, 아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라, 아멘. 받아보자, 받을쳐다. 그러므로 이 시편을 듣는 여러분들은 이것이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비유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역사를 지금 시편 기자는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또한 앞으로도 이렇게 역사하실 것일 거다. 그 영혼들에게 하고 기록한 것이 바로 지금 시편입니다. 약탈당하는 곳, 어둠 속에 있던 자가, 죄의 종으로 살았던 자가, 그럴 수밖에 없는 자가, 그럴 수밖에 없는 곳에서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 영혼에게 알아져가는 그 영혼에겐 그 주님이 얼마나 영어롭겠어요. 그 진흙같이 붉은 땅에서, 죽어마땅한 죄의 땅에서, 음부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땅에서 자신을 구원한 주님이 얼마나 존경하겠어요. 아멘.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짐승처럼 욕심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은 그러한 천한 그릇의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천한 그릇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존귀하게 되게 하는 역사를 감행하십니다. 토기장에서 새롭게 빚어지는 진흙 한 덩어리죠. 성경은 이렇게 빚어질 진흙 한 덩어리를 얘기하고 있고 그 진흙 한 덩어리를 그릇이라고 표현해 있고 그릇이라고 표현된 그 그릇이 그 은혜를 받고 나서 하나는 천의 그릇이 있을 것으로 하나는 귀에 있을 것으로 토기장의 손에서 만들어진 것을 보고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천의 있을 그릇이었던 자기를 귀에 있을 그릇으로 다시 새롭게 빚지는 주님을 증거하고 있고 그 주님을 어찌하여 악하다 표현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토기장이가 창조자가 자기의 원도를 행하실 분인데 결국은 여러분들의 모든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그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구하는 자는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바라는 영혼에게 주님은 나타나셔서 그 약속을 그 영혼에게 행하신다 하시고 그 약속을 행하신다는 그 영혼은 그 은혜를 듣고 그 약속에 그 맹세에 그 언약에 참여한 자가 돼요. 그 은혜를 받아들인 자가 되고 받아들인 자가 된 그 영혼은 이제 주님으로부터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주님의 이름을 존귀히 되게 할 영원히 찬송할 전리품, 약탈품이 됩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그래서 그 영혼은 자신의 모습을 깨닫습니다. 내 자신이 비하할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이 내 자신을 비하하며 참수할 수 밖에 없는 이 세상으로부터 모자름에 벌거벗었음에 비참함에 내 자신의 이 우매하고 무지한 이 모습을 보고 그들은 한탄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 수 없는 정말 선한 일을 하며 살 수 없는 내 영혼조차 내가 거기 싫은 이 황폐함 속에 있는 내 모습 비하하며 참수하며 자신의 영혼을 일그러뜨리며 고통 속에 매어 외치고 살았던 존재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 영혼이 그것을, 그 고통을, 그 괴로움을 다 잊어버린 순간이에요. 이런 모자른 한심한 이 황폐한 이 모습이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이름의 영어로움과 그 주님의 이름의 존경과 그 주님의 이름의 영원한 찬송을 위해서 자신이 준비되었다는 걸 깨달아요. 영광으로다! 이제 그 영혼은 황폐한 곳에서 진정 풍성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존재되게 하는 단어가 이루어지며
이 영혼은 진홍같이 붉은 죄인이 양털같이 눈같이 희게 된다는 그 은혜의 말씀에 이루어지는 장소가 되며 시온이란 장소가 되며 시온산이란 장소가 되며 이제 그 주님을 영어롭게 할 모든 전리품을 소유한 자로서 그 은혜가 크면 클수록 그 전리품이 약탈되면 약탈될수록 죄가 깊으면 깊을수록 자신은 이제 다 나았다 깨끗해졌다 죄가 없다 생각할 때 또 죄를 발견하여 더욱 깊은 죄를 발견케 하는 주님을 만남으로 그 죄로부터 구원받는 존재는 더욱더 주님을 영어롭게 할 전리품을 소유했다는 것을 자신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그분을 영원히 영화롭게 하며 내가 그분의 이름을 가장 존귀하다 할 수밖에 없는 자체의 영혼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게 역사하사 죽어 마땅하고 또 죽어 또 죽어 마땅한 이 영혼에게 베푸신 이 사랑은 형용할 수 없으며 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죽어 마땅한 내 영혼을 영원한 찬송이 되게 하시는다고.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그 황폐한 땅에서 영원한 찬송을 받으실 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깊은 만큼 은혜가 깊다는 것은 그 영혼이 더더욱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더더욱 그 이름을 존귀히 되게 하고 더더욱 더 그분을 사랑할 놀라운 큰 은혜. 적게 받은 자는 그만큼밖에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지만 큰 은혜를 받은 자는 더 많이 제사함 받고 죄가 더 많이 깨끗해진 자는 더더욱더 그분을 사랑하고 더더욱더 그분을 영원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분의 영광을 위한 그분의 찬송이 되기 위한 그 모든 것을 지닌 자가 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오죠. 자신을 비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지녔던 영혼들이 자신이 영혼으로 주님을 찬송할 것을 지녔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자신을 비하하며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끝마칠 수밖에 없는 자신을 이 땅에서 쓸모없는 자라고 보았던 그 쓸모없는 땅이 그 농부의 손에 그 창조자의 손에 구원자의 손에 사랑하는 자의 손에서 에덴 동산으로 창설됩니다. 그 영혼은 영원토록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며 가장 존귀한 이름이 되게 할 것이며 그들은 영원히 그를 찬송할 것입니다. 다음 영상 다음에 4절은 바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처소가 되게 하는 성전이 되게 하는 그의 장막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 영혼들은 주님을 영원히 찬송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내 너를 나의 찬송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은 방금 말한 이 놀라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의식을 치르듯이 찬송하는 찬송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분 때문에 놀라우며 춤을 추며 기뻐하는 영혼들의 비파와 소고의 소리지. 그들의 찬양은 하나님을 향해서 온 영혼육이 찬송과 찬양을 하며 비파와 소고를 타고 그분께 춤을 추며 그 영혼이 그분을 영원히 찬미하는 그 소리를 바라는 날이요. 그것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노래가 되는 자라. 영혼 자체가 영원한 하나님의 노래가 될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 은혜 받을 자 이제 나올 거라는 거.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것이라도 죽음도 지옥도 사망도 세상에 어떠한 것이라도 내가 그렇게 되게 한 그 영혼으로부터 내 영광, 내 노래를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 오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주님께 간절히 바라야 될 하나님의 기사입니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이 기사, 이 행적, 이 은혜 반드시 여러분들이 받을 거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은 그 은혜를 구하라 표현하고 있고 구하는 자는 그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날이에요. 이렇게 종기적인 손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노래로 변화되는 게 사람이에요. 이제 그들은
이 세상에서 어떠한 바람을 만나든 어떠한 비바람을 만나든 바다를 걷다가 그 바다가 흉흉할지라도 가장 끔찍한 장소에 도달할지라도 그 영혼들의 영혼 속에서 영원한 주님의 영화롭게 할 존귀히 되게 할 그분을 참되게 할 그분을 찬미할 그 노래를 빼앗을 자가 없대요. 그들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 바다 위를 걸을 겁니다. 그 바다는 당연히 세상이고요. 세상은 이 진리를 삼키려고 달려들고 죽음에 대해서 세상에 대한 끔찍함에 대해서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도록 흉흉한 파도로서 그 영혼들을 덮고자 다가올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을 그 바다 위를 걸었던 그 주님을 아는 그 영혼들은 거기서 삼킨당할 정도의 그 흉흉한 파도의 역사 속에서 그 상황을 맞이할지라도 그 흉흉한 파도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그 영혼이 주님을 향하여 노래하는 그 노래를 그치지 못하게 하리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느 누구도 나로 세워서 나로 끝난 내 영광을 다른 자한테 주지 않을 거래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분의 영광을 영원히 찬미하고 노래할 수밖에 없는 주님의 영원한 찬송의 실체가 됩니다. 이제 이 세상에는 어떤 다른 신들, 다른 모든 것도 아무리 뛰어난 존재도 그 영혼에게서 그 영광을 뺏어가지 못해요. 하나님만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 영광을 아무도 뺏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도 주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바로 이 은혜로서 새롭게 거듭날 자들, 이렇게 찬송이 될 자들, 하나님의 축복받은 영원한 땅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너에게 행할 역사이니라. 영광이로다. 이것은 바로 뭐예요? 사람 자체가 영원히 그분의 영화롭게 할 존재가 되는 겁니다. 사람은 주님을 떠나 살 수 없고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다른 자한테 주지 않는다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들은 당연히 자신을 창조한 자신을 구원한 자를 찬미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이제는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찬미하지 못할 자가 됩니다. 보세요. 내 영광을 다른 자한테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은혜의 실체가 되고 저는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 되기를 간절히 바라노라.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는 영어로 오시며 약탈하는 산에서 존귀해집니다. 세상에 상함을 받아서 세상에 상처를 받은 자들은요 세상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고 세상에 정이 안 갑니다. 그들은 상처를 많이 받은 자예요. 주님은 그들의 상처를 짜고 싸매고 그들의 상처를 치료하며 고치며 위로하며 주님은 그 영혼에게 자신을 나타내고 자신을 알게 하며 자신의 기쁨을 그들에게 내어줍니다. 주는 영원하시며 약탈의 산에서 존귀하시도다. 우리가 행한 의로움 그것은 사도 바울도 표현하고 있죠. 내가 율법을 쫓아 나 자신을 의롭게 만들었고 그 의롭게 만들어진 내 모습은 계수 중에 계수였다는 거예요. 이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건 힘으로 등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의를 힘써 세운 존재의 모습은 계수 중에 계수였던 자신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그러한 나에게 주님은 그 아들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그로새에서 그로 끝난 그 아들을 내 속에, 내 영혼 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기를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의 말씀에 기록되듯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 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나타내기를 기뻐했던 것은 바로 그 안에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자체가 시온산이 되도록 하나님은 그 아들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수 중에 계수였던 사도 바울은 주를 영화롭게 되게 하며 그분의 이름을 크게 하며 그분을 가장 존귀한 자가 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주님의 은혜를 받았던 모습이에요. 바로 자신이 살아왔던 그 모습은 오히려 그 죄는, 그 교만은, 그 오만은 더욱더 그분의 겸손함과 온전함과 참됨과 진실함을 높인 것이 된 거예요. 나의 가지감은, 나의 위선은, 나의 거짓됨은, 나의 속이는 그 모든 것은 나의 진실 같은 모습은 양을 높이는, 바로 그분을 높이는, 그분을 영화롭게 되게 하는 전리품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 것
세상에 소망이 없으며 세상에서 자신의 삶을 두고 고통에 처하고 그리고 고통에 처한 자는 탄식하게 되고 그 탄식한 영혼들의 땅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탄이 마귀가 승리의 깃발을 꽂고 있어요. 이 땅은 우리가 승리한 땅이요. 우리 죄악이 우리의 악들이 우리가 공허하게 하는 우울하게 만드는 우리의 영들이 주장하는 승리의 땅이다 하고 깃발을 꽂아놨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영혼의 모습입니다. 승리의 개가를 그들의 깃발 꽂고 마귀들 비웃고 웃고 있습니다. 이 땅은 우리 땅이다. 우리가 승리한 땅이다. 이는 내가 음부를 끌고 갈 수 있다 한 장소예요. 그런데 그러한 땅에서 그 영혼이 주님께 찬송을 부르게 주려 그 깃발이 그들의 승리의 깃발이 그 땅에서 그 영혼이 부르는 그 이름을 통하여 그 깃발이 뽑힙니다. 이제 그 영혼은 영원히 예수 내 구주라 하며 영원히 예수 내 구주하는 그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깃발이 세워집니다. 승리했다고 마귀가 개가를 부르고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것을 다 탈취하면서 그 영혼이 영원토록 예수를 찬미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약탈당하는 산에서는 그분이 영어라고 지는 거예요. 내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가져갔더니 이런 한시한 모습이, 이 더러운 모습이, 이 벌거벗은 모습이, 이 모자란 모습이, 이 우매한 모습이, 진 같은 내 모습이 자기 주님을 찬송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더럽혔던 내가 너로 내 이름을 영원히 하리라. 현재 세상은 죄악으로 만연해져 있습니다. 세상은 죄악으로 만연하고 그 죄악에 물들지 않은 살림은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살림은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 없듯이 진리의 열매, 성령의 열매,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그것에 물들어져 있어요. 죄악으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잘 무릇익었다. 그 영혼들의 모습은 내가 손만 대면 내 이름을 부르며 나올 것이며 손만 대면 그들은 나를 영어롭게 하며 찬송할 존재가 될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추수하자. 아멘. 그래서 토기장의 손에 하나는 전익을 쓸 것으로 하나는 귀 있을 것으로 그러므로 여러분의 첫 모습은 예수의 모습이요 여러분의 첫 모습은 낮은 모습입니다. 이제 주님은 귀한 그릇으로 야곱으로 이스라엘로 일컫게 여러분의 영혼은 그분의 영원한 노래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오죠. 그래서 주는 영어로 오시며 약탈한 산에서 존귀하여 지는 겁니다. 여러분도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께 제사함 받은 가늠한 여인을 잘 보세요. 나보다 더 많은 죄를 진 것처럼 보였던 그 여인은 더더욱더 예수님을 향해서 충성을 다하며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더욱더 커요. 남들이 주를 바라는 것보다 그 영혼이 주를 바라면 그 은혜가 더욱더 큰 거죠. 제가 깊은 만큼 은혜가 깊다고 탕감 받은 만큼 더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더 죄를 사랑받은 만큼 더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은 그러한 모든 모습을 지금 여러분들이 주님을 찬송할 모습을 지녔다는 것. 그러면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해서 생명으로 무덤 속에서 나오는 그 영혼들이 주님의 이름을 영원히 되게 하며 종기 되게 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는 탈취를 당하고 마음이 강한 자는 주님이 그 영혼의 모든 것을 탈취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잠을 자고 탈취를 당하면 자기 잠을 잔다는 거예요. 결국 뭐 자기 잠은 뭐예요? 자신이 행한 일로 인해서 잠드는 거예요. 그리고 장사는 힘이 넘치는 자는 자기 손을 놀리지 못하도다. 진리 앞에서.
자, 하나님의 역사는 그 자리에 여러분 자신이 강하고 힘이 넘치고 어떠한 상황이 있을 때 주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모습을 잠들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손을 놀리지 못하게 한대요. 하나님만이 역사한 시작입니다. 구원도 그분만이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모든 걸 내가 한 것처럼 너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대요. 이 모든 것을 끝마칠 너희는 내게 믿음 보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떠한 믿음 사려왔던 난 너한테 받을 증거가 없다. 내가 너한테 받을 증거가 없다고 하는 이 말은 너희로 구원함을 얻게 하랍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내게 맡기사 이루게 할 역사가 있나니 그 역사에 너희는 믿음 보이라. 너희가 주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옛사람을 주님은 다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손을 놀리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렇게 구원하는 역사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모습을 하나님이 멈추게 하고 잠들게 할 거래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새로 나오게 합니다. 이삭으로 난자가 되게 합니다. 이삭으로 난자가 되게 할 그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주께서 꾸짖으심에 그들이 힘으로 능으로 자기의 뛰어남으로 전쟁하며 싸우며 나아가며 행하려고 했던 그들의 병과 말이 다 깊은 잠이 드러나이다. 여러분들이 행했던 모든 행실이 행하지 못하고 다 잠든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삭으로 날 자들에게 표현한 표현이에요. 주 곧 주는 경외할 자신이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 누가 주님의 목줄에 서리까? 주 곧 주는 경외하실 자신이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 누가 주님의 목전에 서리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여러분들 구원권자 하나님이 하늘에서 판결하는 날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한다면 내가 너에게 전한 이 교훈이 누구로부터 온 줄 알 거래요. 예수님이 너희를 심판할 때 나의 원대로 하지 않고 그분의 원대로 하라는 거로 나의 심판은 의롭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그것을 판결의 선포를 했고 예수님은 그대로 그것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도 예수님이 표현한 표현을 잘 보세요. 예수님은 나의 명이 아닌 그분의 명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나의 말이 아닌 그분이 이르신 대로 내가 너한테 일러준다는 것. 그리고 내가 너를 심판한 심판은 내 원대로 심판하지 않고 그분의 원대로 심판한 거로 내 심판은 어렵다는 너희가 너에게 주는 교훈은 내 교훈이 아닌 하늘로부터 온 교훈이라는 것.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시며 땅은 그 은혜를 받아서 땅은 그것을 내어주는 거예요. 땅은 두려워 그 주님 앞에 잠잠하고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진리를 따라 살고자 하는 자를 구원하시려고 반드나로 주님께서 일어나시는 때로다. 그러므로 이제 전 세계에 전파될 복음은 주님의 심판이요. 구원의 심판이요. 그 복음은 예수로부터 죄를 사하고 예수로부터 그들을 죄 없이 하고 예수로부터 그들을 일으켜 살리게 할 주님의 판단이요. 주님의 심판인 줄 온 세계를 알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려고 판단할 때입니다. 그 판단은 여러분들을 책망할 것이고 그 판단에 책망받을 때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 하나님의 세상을 판단할 때예요. 심판할 때. 그때 성경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악은 멸하고 죽이고 뽑고 파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심고 새롭다는 함을 얻기 위해서 건축하리라. 영혼에 대해서 판결과 심판하시는 그때라. 자,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에 바늘 쳐다. 예수님이 자기 백성의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판단했고
그들을 그 죄로부터 나오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들에게 교훈을 주었고 또 거기서 나오지 못한 자들은 주의 이름을 불렀고 주님은 그들을 거기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 항폐한바되어 버림받으리라. 그때 너희는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이여 할 때까지는 너희가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판단하는 날이에요. 진리를 받아들이는 자,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보다 이 세상에 온유한 자는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 외에는 온유한 자가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그 온유한 자를 구원하신 날이에요. 그 온유함을 더욱더 풍성케 해서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판단을 한 이 세상에 일어난 때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일어난 때예요. 진실로 사람의 노는 장차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다. 이 노는 화를 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영혼을 다 뽑아내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는 겁니다. 사람의 노는 장차 그러한 행위들은 장차 주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아멘. 그건 그 남은 노는 주님께서 그만한 날이에요. 찬송이 되게 할 노 외에는 나머지 노는 주께서 그만하시는 날입니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자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역사되는 이 날에는 하나님께 서원한 그 서원을 여러분들이 갚아야 될 때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 버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서원 갚으셔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다 갚아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받는 그 사방에 있는 모든 자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려야 되는 날입니다. 자, 이제 주님은 통치자들, 방백들, 권세인자들, 권인자들 심령을 다 주님께서 꺾는 날이에요. 주님은 방백들의 심령을 꺾어버리고 저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 될 것이다. 육신대로 사는 자들에겐 그 주님이 두려움이 될 것이니라. 반마저는 할렐루야다. 아멘. 이게 바로 우리가 시온산이라고 표현하는 곳이 바로 그 산입니다. 하나님의 몸돈 성전된 곳이에요. 성전을 세운 곳이 시온산입니다. 바로 내가 그분의 몸된 성전되도록 내가 그 산에 도달할 때까지 내가 그 은혜 들어갈 때까지 바로 그 성전이 세워지도록 시온산에 도달할 때까지 그 성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 그 은혜가 우리 땅에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그분의 완벽한 판단을 완벽한 심판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분이 옳다고 옳은 거고 그분이 아니다 하면 여러분 아닌 겁니다. 그분의 판단에 신뢰하며 그 성에 도달할 때까지 그 구원을 의지해야 됩니다. 믿는 자는 그대로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흘러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사 이 모든 것을 헤아릴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아버지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아버지 날마다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 땅에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 성에 도달할 수 있도록 주님이시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진정 우리 모두가 주님을 영원히 기대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경 나이다.